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는 여기 벨로드롬, 바르셀로나에 있는 벨로드롬에 가고 있습니다. 지로나에서 저희가 가장 좋아했던 컨셉이기도 하고 자전거 샵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저희와 같은 컨셉이죠. 저희 그 양수보급소와 같은 컨셉인데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자, 외부는 이렇게 바르셀로나 벨로드롬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또 웃겨요. 오픈 시간이 10시에서 1시 반까지, 그리고 얘네 점심시간, 점심시간이 3시간이에요 그리고 8시 반까지. 자, 부티크, 워크숍, 바이크 피팅, 바이크 렌탈, 투어, 트레이닝 플랜, 뉴트리션, 마사지까지. 좋네요. 그리고 얘네 또 웃긴 게 나파의 파트너 카페가 있습니다. 파트너죠. 한번 궁금하니까 일단 들어가 볼게요. 웰컴 투 벨로드롬. 여기는 지로나에 있는 샵이랑 다르게 자전거를 판매를 하고 있어요. 나파도 있고, 얘는 되게 상대적으로 깔끔하게 해놨다. 지로나에 왔다가 이제 스페인에 온 뒤로 요 그래블 자전거에 굉장히 지금 관심이 많이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블 자전거 엄청 사고 싶어졌어요. 네, 물건은 가지고 있는, 여기서 취급하는 물건은 똑같습니다. 뭔가가 특별한 게 있냐 하면 그런 건 아니고, 약간 이제 의류를 보는 데 있어서 약간 어두운 느낌이 들어요. 그거는 좀 아쉽지만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뭐 이 친구들의 컨셉이니까. 신발도 그냥 무심하게 이렇게 그래블용 신발을 이렇게. 이거 되게 깔끔하네요. 벽에다가. 어떻게 한 거지? 그거 박은 거지. 여기 이제 뉴트리션 섹션이고, 여기다가 이런 다 이건 있더라고요. 아, 이게 뭐냐면요, 그 베지테리언을 위한 오트밀이에요. 여기는 베지테리언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런 통에다가 넣는 것도 되게 예쁘네요. 시각적으로 예쁘네요. 여기 지금 제가 좋아하는 알바오픽스가 이렇게 있고, 제프로도 있고, 구글은 스윗 프로텍션이랑 라파 100%를 하고 있고요. 벨로드롬에서 직접 만든 양말이 있네요. 빠누말. 빠누말 한국에서 못 보던 색깔들 꽤 많네요. 이것도 빠누말인가? 이거 이 재질도 좋다 좋아 보입니다. 빠누말. 아니, 못 보던 빠누말 의류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 요새 이 오픈이라는 자전거 오픈 바이크가 많이 보여요. 와, 이거 봐요. 옛날에 쓰던 그런 빈티지다 이거. 와, 이거 대박. 와. What's your name? Enrique. Andrei. Yeah. Gracias. 네, 커피 한잔 하시죠. 샵을 보면서 그냥 이런저런 생각이 좀 들어요. 확실히 샵에는 자전거가 예쁘게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어야 되며, 너무 빼곡해도 안 되고, 보기 편해야 돼요. 그리고 집중이 돼야 되고, 그런 면에서 지금 이 매장은 여백이 미를 되게 잘 살린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자전거 관련된 뭐 굿즈 이런 것들을 중간에 곳곳에 잘 디스플레이를 해놨어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컨셉인데 이미 여기서는 또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아이디어가 더 샘솟네요. 또 어차피 저는 여기 유럽 지역에 자전거 투어 사업으로 인해서 자주 나오게 될 건데, 그때마다 계속 새로운 아이디어가 새록새록 떠오를 것 같아요. 혹은 자전거 매장을 창업하시려고 하시는 분이나 어떤 이런 아이디어가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오시면 제가
컨셉을 좀 컨설팅을 좀 해드릴게요. 너무 좋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는 또 다른 다음 매장으로 또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